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이요, 문제를 좀 풀어보시니까, 요약 정리가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제가, 한 100페이지 분량 정도,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100페이지 정도 되게, 요약 정리를 전범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여러분이 최종 점검으로, 점검용으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게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가 안긴 말도 좀 넣기도 하고 또 이 최종 점검에는 암기를 할 수도 하게 하고 또 그 중요 사항에다는 조금 이렇게 밑줄을 넣기도 했어요. 밑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해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법은 이거는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한다 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안 한다 정도로 이렇게 그 말이 같은 뜻이면서 약간씩 바뀐 건 한 열 몇 개 돼요. 그런데 뭐 그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법 아래에 있는 이제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은 전번 주에 좀 나눠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걸 좀 보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최종 점검 요약집에다가 자, 이 요약집에다가 다 녹여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약집만 보면 개정된 부분을 전부 다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행령 그래도 조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바뀐 부분에서 출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시행 규칙도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이렇게 해서 요약집에다 반영을 좀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약 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으로 묶든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배부를 하고 이 요약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바뀐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정 법률을 정리를 다 한번 하는 게 되고 또 문제를 푸는 것이 되고 또 요약집이 있어서 최종 점검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이론 한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가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우선 좀 요거를 좀 포함을 시켜 드려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하고 우리가 겸해서 우선 좀 이 문제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약집을 배부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집을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31번을 보겠어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40페이지로 오시면 31번이 있습니다. 31번. 31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21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답으로 되는 게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는 눈여겨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을 보시면 3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38페이지를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요약집을 한번 펴보세요. 38페이지가 되는데 3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39페이지로 와보세요. 39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방이 있죠, 지방.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죠? 우리가 임대주택인데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민간을 빼고 임대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임대주택은 요 관리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간을 보기는 하지만 임대주택은 그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좀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는 부분은 제가 좀 서술을 안 했고 이 네 개의 부분, 우리가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가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중앙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지방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거를 이렇게 많이 답습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은 또 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디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나요? 이게 그래서 관장은 되게 국토교통부에서 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국토교통부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시군구에 이렇게 두고 있죠. 요거는 시군구가 두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시군구, 시장 등이 우리가 이제 그 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직접 되죠? 요거는 그 자치장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분류를 보시면 위원회 설치가 있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고, 중앙하고, 여기는 그, 이제, 중분위, 지분위, 제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중분위는 국토교통부, 지분위는 시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는 하자 여부 판정이에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분쟁의 조정 등 그러니까 하자 관련해서는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를 심사하는 또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분쟁을 우리가 조정하는 분쟁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분위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분위가 먼저 있으니까 중분위에서 이 중복되는 영역 그리고 여기 먼저 생기는 이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하자에 대해서 또 손볼 게 없죠. 그래서 제외한 나머지 사항,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거의 모든 것을 이 중분위에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 지분위에서는 거기도 거의 일이 비슷해요. 그 이 하자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
그 나머지예요. 나머지 이제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료 증액, 그러니까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택 관리, 관리비,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같은 데 이제 그 분쟁 사무를 봐요. 민간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위원 수를 보시면 하부인은 50명 이내에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에. 그리고 분과는 분과위원회나 9명에서 15명 사이,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분위에서는 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이고 성별을 고려한다고 다 되어 있죠. 지분위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 그러니까 이 지분위는 10명 이내, 이내고 여기는 뭐 15명 이내였고 여기는 보시면 우리가 얼마예요? 50인 이내죠. 50명 이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네요. 여기도 똑같죠. 임대주택 분쟁조정에도 10명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위원장을 포함하고 있고요. 성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의 임명이 있는데 1급에서 4급까지의 공무원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죠. 부교수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위 6년 이상. 이렇게 해서 쭉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셔서 익히셔야 됩니다. 조정 기간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재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그리고 30일 이래 연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분위에서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임기는 2년의 연임이고 또그 국토교통부도 2년의 연임, 2년, 2년 그리고 두 차례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은 우리가 하부니하고 중부니는 같아요. 재판상 화해하고 같은 효력이 있고 우리가 이 지부니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1번 보시면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 등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에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 예, 맞죠. 지분위가 하는 일이고요. 4번을 보시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몇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30일, 30일. 여기는 중분위가, 예를 들어서, 조정을 제시받았잖아요? 조정을 제시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락 여부를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요. 그런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수락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그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异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30일이 지나면, 그냥 이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60을 30으로 고쳐야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 분쟁하고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 부수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고요. 가로 닫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분위를 두고 특별자치 그러니까 시군구죠. 시군구의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는 지방 지분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을 한번 봐보세요. 32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그 요약집에 13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령상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3페이지를 한번 가시면요. 임차인 대표 회의가 있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임대사업자가 몇 호 이상, 지금 이제 몇 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호로 따지는 거는 뭐 이제 그랬죠. 어떤 걸 호로 따졌나요? 우리가 단독주택을 호로 따졌고 우리가 공동주택은 뭐로 따졌나요? 세대로 따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이상의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차인 대표회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당 각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임차인 대표회요. 구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협의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이 협의를 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협의하는 것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협의해서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4호 이렇게 3호, 4호, 4호, 5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이에요.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이고 또는 그 관리비 사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외에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거는 각자 쓸 수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협의해야 되는 것들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협의해야 되고요. 관리비는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 가로에 넣기에는 20호하고 공용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13페이지로 오면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임차인 대표의 구성을 이렇게 봐보세요. 구성을 보시면 거기가 임의가 있습니다. 임의.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20세대가 넘으면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가 있대요. 그 임의야, 임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세대란 우리가 20세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행을 보시면요. 강행은 뭐냐면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강행이죠, 강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차인 대표회를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단지는 그러니까 보시면 임차인 대표회가 이미는 대표 회의 구성이에요. 구성인데 이미는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강행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150세대 이상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요 300세대라고 해도 안 틀려요. 300세대.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이상일 때는 어떻게? 이 150세대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런 거죠. 승강기가 있다든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뭐예요? 그다음에 그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이상이고 중앙집중 난방 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3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15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는 우리가 법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약간씩 이렇게 틀리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는 뜻은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임대주택 그 특별법령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시행령하고 이렇게 이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입주 현황 통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기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로 하세요. 3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 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돈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렇게 생기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면 거기에 다 이렇게 회의가 생기면 이쪽으로 다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특별수선 충당금이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장기수선 충당금 같으면 뭐 또 이쪽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초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임차인 대표회의는 필수적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그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대위하고 임차인 대표회의를 줄여서 임대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입대위에 그 우리가 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회장 1인 이상이 아니고 1인이죠. 1인. 회장 1인하고 우리가 이제 감사가 있죠. 감사는 2인 이상. 그리고 이사가 있죠. 이사는 1인 이상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는 우리가 그 임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임원이 이렇게 돼요. 회장 1인하고 또 부회장 1인 또 감사 1인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는 감사가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많죠. 여기 분양회가 감사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에서는 이렇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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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임원이 3명이 이렇게 되죠. 여기는 최소 4명은 돼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차인 대표회를 그 요약집에서요 13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거기에서 임차인 대표회 구성이 나와 있죠. 그래서 14페이지요. 입주자 대표회 임차인 대표회는 민간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 소집은 소집일 5일 전까지 그 회의 목적 일방시 일시 장소 이런 시간을 이렇게 적어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임원이 3명이다. 여기는 4명 이상이다. 이상자가 붙어서 여기는 딱 뒤에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33번의 3번을 보시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치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니에요. 관할, 시군구,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으면 돼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을 보시면요.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된다. 아까 방금 봤죠. 5일이었어요. 5일. 그리고 5번은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에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34번을 한번 보시게요. 34번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봤잖아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박스 안을 보면 구성은 누가 한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시군구,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시군구, 구청장이 이렇게 한다. 시장 등이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들어갈 것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5번을 보시면요. 35번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가로를 보시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52조 1항 2항이에요. 임대사업자가 몇 세대였죠?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20세대가 맞죠?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임의죠.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150세대 이상이면 어떻게 됐어요? 150세대 이상이면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면 뭐를 해라? 우리가 임차인 대표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네요. 2번을 보시면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가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엇이에요? 이게 무엇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입주 현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주 아파트를 가시면요. 입주 아파트에 가시면 입주 현황판을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입주 현황판을 붙여놓죠. 그래서 뭐 1동, 2동, 1동, 2동, 3동, 4동에서 이렇게 막 계속 그 색지로 붙여놓잖아요. 빨간색은 입주한 거, 여기는 주택인도증서 발행한 거, 관리비에 지금 낸 사람,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입주 현황판에다가 뭐 1동에 1101호, 뭐 1동에 1102호 막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이 있어요. 그게 입주 현황판이에요. 이 입주 현황을 30일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한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약집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좀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이 저기 그 강행 기준까지 봤고요. 150세 이상이면 우리가 입주자 대표를 임차인 대표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입주 현황 통지가 있어요. 입주 현황 통지. 임대사업자는 누가 통지한다고요? 임대사업자가 통지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 가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가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반수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고?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이 세 번 정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미구성 시 통지가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미처 안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있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지 임의죠. 임의. 그렇게 되는 거죠. 지원이 있네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등이 있었죠.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당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협의해야 되냐. 민간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 관리 규약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임차인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임차인 대표회 협의하고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로넣기가 아까 우리가 공용 부분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전용 부분이 나오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관리 주체는 있잖아요.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제 하도 그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로넣기도 공용 부분을 이렇게 딱 열어서 이렇게 넣는 게 나왔었어요. 우리가 풀어봤죠? 임대료의 증감,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밖에 민간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우리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36번으로 와서 이제 36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기억리언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우리가 봤던 사항이죠. 입주 현황 통지 거기에서 봤을 때 누가요? 임대사업자는 가로가 바로 들어가 있죠.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가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입주 현황도 가로넣기 나왔었죠.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거는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예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여기서 숫자가 빠졌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가 기역번이 있고 니은번이 있는데 앞에는 우리가 누구의 임대사업자고 뒤에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주 현황 통지 그 지금 조항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37번에 오는데 37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미처 뒤에 안 봤던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협의 사항이 어떤 거 있냐면 하자를 보수할 때도 임차인 대표회 협의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가 합의한 사항 뭐 그리고 임차인 외의자가 자에게 민간 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해야죠. 개방할 수 있는 주차 대수의 위치, 주차장의 개방 시간,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차장 적정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에요. 임차인 대표회의는 민간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죠.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보시면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 협의 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수화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 주체에게 보관을 이렇게 시키는데 임차인 대표회의는 관리 주체에 보관한다는 말이 없어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보관을 해도 되고 관리 주체가 보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관하겠어요? 그 말이 생략되었어도 관리 주체가 보관하는 게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37번에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벌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시험에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 그랬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로 한다? 10명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20명으로 해서 틀려있네요. 2번을 보시면요. 분쟁조정위원은 그는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위원회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이렇게 개시하겠어요. 직권으로는 안 되겠죠. 거기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신청을 하거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신청을 해야 되죠.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분쟁을 해결하겠죠.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공공주택 사업자와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 전환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하는 거예요. 분양 전환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은 이미 허락이 나가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승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쟁 조정위원회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승인은 누가 해줘요? 시장군수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승인을 해줬는데 그거를 분쟁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전환 승인은 제외예요. 4를 보시면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틀렸어요. 임대주택의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이제 그 위원장이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을 보시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까 그 임원의 임기를 봤거든요. 2년으로 하되 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았네요. 그러면요. 38번을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 주거관리에서 주민 참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관리는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맞히기가 쉽지 않고 또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다 풀려요. 상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다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럼 한번 봐봐요. 관리사안, 관리사안 결정 및 수행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처리에 대한 실리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 참여를 하면 그러겠죠? 주민 참여는 의사결정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 업무 수행에 관리주체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다. 3번을 보시면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영 과정상 효율성이 증대된다. 주민이 전부 다 이렇게 그 관리 사안을 결정할 때 주민이 전부 이렇게 참석을 해요. 그러면 뭐 판나라 콩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하나 사안 가지고 입대위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틀잖아요. 그럼 일 진전 못 해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 보니까 견적을 뭐 세 개 받았어요. 세 개 받았는데 이제 이거는 실무에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데 견적 세 개를 받았어요. 견적 그래서 100만 원에 이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에 공사할게요. 회의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면 가장 저가로 한다 이렇게만 이렇게 했거든요. 회의에서 다음날 전화가 와요. 감사한 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90만 원에 할 수 있대요. 소장님. 잠깐 기다려봐요. 그럼 벌써 소장이 100만 원을 그냥 해야 돼. 회의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90만 원에 할 수 있대. 기다려보래. 여러분 소장 되면 그냥 할래요?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가. 어? 그렇죠. 회의에서 결정이 났지. 견적서 보고 또 깎으러 가면 깎아주죠. 다른 업체가 또 이렇게 90만 원 해준다 그러지. 그렇게 하기로 하면 공사 언제 해요? 이거 답변 안 오면 일주일도 공사가 또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면 주민도 참여를 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해. 엄청 복잡해.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외될 수 있다 이래 증대된다가 아니라 저해될 수 있다 이래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딱 다 풀려요. 이거 상식. 4번을 보시면 주민 참여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가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 봤습니다. 주민의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인 이해야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과 객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렇죠. 어디 쪽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9번을 봐보세요.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주거관리는 상식으로 푼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공동주거관리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을 개선하거나 주민 삶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맞죠? 2번을 보시면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조건을 유지, 보존시키며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적, 사회적, 경제적 관리를 해나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친환경 공동주거단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에게 친환경 아파트를 충분히 홍보하여 친환경 설비나 기술 등이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맞죠. 4번요.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보색을 통해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5번을 한번 봐보실까요? 공동주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분쟁은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소송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법이 최우선이에요. 합의로 도출이 되면 그게 최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5번 상식으로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리고 40번을 한번 봐보세요. 공동주거생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해진 관리규약 이외에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기록으로 남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회의록도 남겨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2번을 보시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관리규약을 준수토록 노력해야 한다. 예, 맞죠. 3번을 보시면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소송은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의 선행적 해결 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 법이 먼저 활용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틀렸죠.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 법보다는 합의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합의가 안 됐을 때 이제 법으로 가래를 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을 보시면 노무, 인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대체로 계약에 의한 관계 성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에 관한 절차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죠. 우리가 부부싸움도 안 그래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집에서는 싸움이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집안에서 이렇게 부부싸움이 뭐 잘 일어나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주거자산관리에 대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1번을 보시겠어요. 공동주거자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공동주거자산관리란 공동주택 소유자의 자산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아요. 공동주거자산 관리자는 타인의 자산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해야 하므로 윤리적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공동주거자산 관리에 있어 시설 관리, 이 업무에는 설비 운전 및 보수,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환경 안전 관리 등이 있다.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 공동 주거 자산 관리에 있어 입주자 관리의 업무에는 인력 관리, 회계 업무. 입주자 관리는 우리가 입주자 관리는 입주민 관리예요. 그래서 인력관리, 회계의 업무, 임대료의 책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 계획, 보험 및 세금에 관한 업무 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그 서적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흐름하고 안 맞아요. 이제 이게 그 미국 부동산 이런 쪽인데 그쪽의 흐름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요게 이제 그 이쪽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입주민 관리하면 뭐예요? 입주민 관리 파트 뭐가 나오죠? 입주민 나오고 사용자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입주자 대표인 나오고 그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임대료 책정, 회계 업무 이런 것은 부동산 관리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틀려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을 보시면 최근 주거용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커짐에 따라 주택의 임대와 같이 이용활동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증대시키며 계량활동을 통하여 주택의 물리적,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주거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